블박차는 우회전해야 됩니다. 천천히 우회전할 거예요. 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오른쪽에 애들이 놀고 있네요. 누가? 보더니 뛴다. 어디 가는 거야, 얘네들? 천천히. 천천히. 이러, 얍! 예, 제가 왜 저랬을까요? 제가 차를 세우고 애를 불렀어요. 붙잡아서 너왜 이랬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해. 애가 놀래갖고 그럼 나 지금 큰일 나. 조심해. 그러고 그냥 보냈대요. 얘네들이 왜 이랬을까요? 여기 보면 처음에 여기 애들이 모여 있어요. 애들이 모여 있는데 딱 보더니 얘요. 얘가 쳐다봐요, 이쪽을. 얘도 쳐다봐. 얘가 뛰어왔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얘가 저쪽 가요. 가더니 뭐한 걸까요? 멀쩡하게 있다가 건너편에 누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민식이 뻔뿌리에 당할 뻔했습니다 하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서행 중에 사고 날 뻔했는데요. 거기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혹시 몰라서 더 조심하고 천천히 갔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안 났지만 부모님들께서 어린이들 교육 좀 제대로 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에 아이들 4명 보일 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혹시 애들이 차선에서 뛰어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천천히 진행하셨나요? 예. 몇 학년쯤 보였나요? 아, 얘네들 말고도 저쪽에 성당 쪽 애들이 좀더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변호사님 영상 챙겨보다 보니까 저러다가 애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 예, 제가 시속 5 내지 10km로 가고 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보였습니다. 쫓아가서 세우고 보니까 고의로 한건 아닌지, 자신도 놀란 건지, 예, 일부러 나온 건지, 놀래서 그랬는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한 다치니까 조심해라. 그러고 그냥 보냈습니다. 예. 이분이 미리부터, 저 애들이 있네? 저 애들? 여기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저 애들, 혹시, 애들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애들이 혹시, 그러면서 여기에 미리 대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사고 안 났죠. 만약에 그냥 애들은 여기 놀고 있네? 하고 그냥 갔다면 사고를 이어질 뻔했습니다. 만일, 아까 이렇게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랑 사고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좁은 골목길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더 조심했어야 된다.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 아이가 더 잘못이다. 아이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예.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분이 한분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98%와 저는 아이 100% 잘못입니다. 저기서 한칸한칸 섰다가 이렇게 보고 가고 또 보고 가고 보고 가고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천천히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 그렇게 천천히. 한 시속 5km, 6km? 그 정도로 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쏜살까지 튀어나오면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잠깐 섰다가 애가 없네? 옳지, 가도 되겠지? 한데 그때 튀어나오는 걸, 그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예. 한 분, 50분 중에 한 분, 2%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못 있다는 의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98% 저렇게 튀어나오면 저거는 예상도 못 하고요. 예. 피할 수도 없고요.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저분이 저렇게 사람 걸어가는 속도로 가는데 그보다 더 이상 어떻게 조심하겠습니까? 아이들 교육 철저하게 시켜주세요, 우리 부모님들.